처음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환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에서 더 나아가서 환경과 아세안에 접목을 시켜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방향성을 잡고 교환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세안이라는 단체에 대한 이해도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서 이들과 우리가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베트남 이해교육을 프로그램 마련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건 앞으로 양국이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나아가는 데 되게 큰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정보를 조금 비교하는 코너를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베트남을 소개하는 콘텐츠이기는 하지만 한배, 수요의 포인트를 조금 맞춰서 한국은 이러한데 베트남은 이러하더라. 자료 속 유튜브 영상 또한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의 역사와 문화의 공통점을 소개하며 아세안 국가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소개하는 영상을 삽입하여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농을 통해서 베트남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